부모의 말투가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외동아들이고 부모님은 두분다 초등학교 교사이셨다. 부모님이 근무하는 동안 이웃집에 맡겨진 나는 다른 집 아이여서 늘 주변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다른 사람들의 말투나 내 말투에도 민감했다. 생각해 보면 이런 어린 시절의 영향이 내가 말투를 의식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가족들의 생일,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 생일에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축하 노래를 부른 적도, 생일 축하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선물을 받는 날은 생일이 아니라 성적이 좋았을 때였다. 그 정도 노력 없이는 의사가 될수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가 찾아온다는 생각에 가슴 설레고, 기념일에 놀이공원에 가면서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낸 의사도 분명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다.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대화가 많지 않은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더잘 알게 되었다. 유년기의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의 성격과 인생에 무척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당신의 사소한 말투가 아이의 심리, 건강 상태, 더 나아가 인생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빨리해라는 말은 금물.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빨리해라고 한다. 아이가 옷을 갈아입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못할 때, 그러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는 무심코 빨리빨리 하고 재촉해버린다. 물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재촉당하는 아이는 굳이 그 말을 듣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급한 상태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꾸물거리는 것이다. 그 상태에서 부모가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면 오히려 더 허둥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아이의 자율신경이 왜 흐트러졌을까? 이런 경우 부모의 흐트러진 자율신경이 전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이의 몸 상태가 안 좋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다.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 오히려 아이보다 부모가 더 불안해 보이고 어딘지 산만하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의 흐트러진 자율신경이 아이에게 전염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불안을 완화해 주는 말투를 쓰면 그것만으로도 아이의 상태까지 나아지곤 한다. 영국에서는 아이에게 빨리 해라는 말도 하지만 내 페이스대로 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해 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서두르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페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덧붙임으로써 아이의 흐트러진 자율신경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빨리빨리 하고 재촉하면 아이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없다.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서두르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면 일단 심호흡을 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 잡아보자. 아이를 야단칠 때는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렴. 아이에게 화내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매일 바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만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많다.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는 숙제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 장난감도 갖고 논 그대로 둔채 주의를 줘도 나중에 할게 하고 휴대폰에만 정신이 팔린 상태이다.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나 화가 날 것이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는 아직 교감신경이 더 높은 상태여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잘 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럴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아이를 혼낼 때는 부교감신경으로 혼내기이다. 교감신경이 위에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해서 혼내게 된다.
혈관이 수축하고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돌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때로는 손이 올라가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낮은 부교감신경을 의식적으로 높여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 잡으면 부교감신경으로 혼내기가 가능하다. 부교감신경으로 혼내기의 기본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관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드러운 말투를 써서 아이의 감정에 다가가는 것이다. 대뜸, 안 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숙제를 해야 하는지, 왜 장난감을 가지고 논 뒤에는 치워야 하는지, 중요한 일을 왜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지,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렴. 아이는 야단을 맞으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용서를 구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점점 주변 상황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이성적인 방식으로 야단을 맞으면 되게 순순히 용서를 구한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끝내고 필요 이상으로 혼내지 말아야 한다. 아이는 용서를 구해 불편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 사실 아이는 부모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따라한다.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아이 역시 쉽게 화내는 성격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부교감신경을 높여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